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대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지 않고 사과만 했다간 더 큰 분노와 저항을 부를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과 명태균 게이트 직접 해명과 사과, 전쟁 중단 입장 표명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 특검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어설픈 사과쇼는 더 큰 분노와 저항을 부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전격 수용 없는 대국민 담화는 제2의 개사가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 입장도 분명하게 담지 못할 회견이라면 차라리 철회하십시오. 명태균 씨가 대통령 회견 다음 날인 8일 창원지검에 출석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기자회견은 사전 연막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마 명 씨가 소환 조사 당일 윤 대통령이 원치 않은 얘기를 할까 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전에 연막작전을 펴는 건 아니겠는지요. 조국 혁신당은 법적으로 문제없다, 박절하지 못했다 운운하면 탄핵 열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김 여사, 최혜병 특검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고 책임자를 물러나게 하십시오. 배우자 김건희는 유배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 조치를 하십시오. 민주당은 지난주에 이어 오는 9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시도당 단위로 특검 촉구 서명운동 발대식도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에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연대사를 할 예정이고 조국혁신당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